오늘 어떤 간증 4306의 주제는 육신을 좇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라는 주제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국가를 분문하고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음란과 정욕과 부패한 마약과 성폭력, 간음, 간통, 부패, 타락, 인간의 본성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마지막 멸망으로 밀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부지불식 간에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을 접대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천사들 두 명, 세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러 가는 길에 아브라함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집에 초청해서 그들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엿들은 아브람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5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과 그 천사들은 그 땅에 의인이 5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음란과 간통과 간음으로 남색으로 아주 썩어서 부패되어 있는 그런 멸망시키지 않고는 어떠한 방법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었죠. 그래서 거기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의인 5명이 없어서 그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오직 아브라함의 간청으로 조카 롯과 그의 자녀들을 참 구해낼 수는 있었지만 그 롯의 아내가 자기가 두고 온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뭐 여러 가지 저기 재산이나 그런 것들을 아까워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땅은 음란이니 극에 달하여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그 땅에 의인 5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 세상에 사라졌습니다. 육신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육에 대한 음란과 부패와 타락에 관하여 생각하는 자들과는 성령에 관해서 사는 사람들, 성령에 관해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두 상극이 만나서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에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과는 절대 물과 기름처럼 합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을 친구 삼아서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대조적 가치가 전혀 극에 달한 대조적 가치관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집은 마을과 한 2km쯤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어 본 마을과는 한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한본 마을하고는 한 2km 떨어져 있는 좀뚝 떨어져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본래는 우리 집하고 그 앞에 집한 채하고 뭐 혼자 사는 간혹 들리는 집에서 하여튼 두 집에서 세 집도 안 되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Y 기업의 이제 하수인들이 우리 집을 이제 도청하고 뭐 감시하고 이를 목적으로 집이 세 채가 위로 산을 깎아서 짓게 됐죠. 근데 이제 마을 주민들은 10년을 살아도 내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함께 놀자고 합니다. 뭐 내가 그 사람들을 배척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육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시기 질투하고 모략하고 겉모습수가 능하고 말 한번 섞어보니까 우리들은 다 투시해서 그 사람들을 꿰뚫어 보잖아요. 근데 전혀 그리고 또 저는 하루 일과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3끼를 두 차례 하고 집안에 예배를 날마드니까 저기 설교문도 작성해야 되고 이렇게 또 어떤 간증도 이틀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간증도 또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또이 농사를 짓고 가정 예배까지 해서 5차례 기도해야 예배하고 6시간에 뭐 7, 8시간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그래, 블로그를 또저 20년 동안 10개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또 5개월 전부터는 유튜브를 시작해서 어떤 간증을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농사일로 뭐 기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소규모로 이렇게 한, 뭐한 2,300평을 지르니 엄청, 7, 80 노인들이 엄청 고단하죠. 우리 먹거리만 짓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 참, 농사일도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이제 뭐 사진이라도 찍으러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조각할 시간이 없어요. 내 전공이 조각이고 목사인데 50년을 조각했는데 요새는 조각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참그 이제 농번기가 이제 끝나면은 이제 잠깐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육적인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만나는 것 자체가 불행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 영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화평이고 성경은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육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은 화평과 생명이란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이 땅은 마귀가 주관하는 공중 권세 잡는 사탄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원수와 대적하고 성령 충만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영광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많이 조롱거리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때도 있죠. 비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그렇지만 그런 고난에 참여한 것은 다음에 받을 그리스도의 참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을 이렇게 봤을 때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모든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황금 보좌 뒤편에 다서 있습니다. 그럴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바로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도 되겠죠. 로마서 8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들이다.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 형생을 닮아서 보내서 그 죄를 그 삶을 하기 위해서 그 우리 형상대로 아프고 고통받는 모든 그 우리의 고통 그 느낌까지도 그대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니까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에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의 행실대로 따라서 삶으로 인해서 육신이 죄의 종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육신을 죽이면 우리가 살지만 육신에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에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육신의 오욕에 항상 무너지지 않게 해서 단호하게 자기를 쳐서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육신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해서 많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나 이제 성령의 사람들은 모든 법과 모든 것들에서부터 구원받는 그런 모든 법의 심판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그 단호하게 쳐서 굴복시키고 자기 육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대부분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구속당하고 뭐 음란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것은 자기 육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육체 종노릇 한 것이죠. 자기 육을 갖다 쳐서 굴복시키고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육에 굴복시켜가지고 외롭고 또 인기가 최고로 달했다가 추락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영의 사람이었으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육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육적인 쾌락을 즐기고 그런 뭐 어려운 곳에서 피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마약을 하면은 그 자신은 더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나 그 나라나 그 인류가 다 그런 걸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다섯 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육에 굴복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에 넘어진 것입니다. 육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 음란과 타락으로 멸망과 죽음의 길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음란이나 마약은 자신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이런 것이지만 성령 따라 그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에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음란하고 더럽고 간통죄지르고 육이라 해서 꼭 음란에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부패하고 도덕하고 타락하고 그 뇌물을 주고 이런 모든 육에 속한 범죄 부패하고 이런 것들이 다 육에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산 사람은 영적 능력으로 육으로 산 사람은 행실을 깨뜨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영은 마치 사탄의 육의 영을 싫어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서로 상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접근하면은 내 영이 막 싫어하고 저 사람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100% 사탄의 세력이에요. 영이 싫어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영의 사람은 그걸 싫어해요. 그리고 거부하고 그 상극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의 시기 질투하고 뭐 범죄하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그런 걸 즐겨하는 집단이 가까이 오면 아주 영이 싫어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하고는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원 시절에 이제 하숙을 했는데 그 하숙집에가 이제 딸도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그 방송국에 무용을 전공한 어떤 아가씨가 아주 이쁘 무용을 전공했기 때문에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인형처럼 이뻐요. 주먹만한 얼굴이 참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이제 아침에 가면은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망치질하고 뭐 저기 참 그 대학원 또 공부가 하려고 두면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대학원 전체 미술 대학 전체 과에서 한 사람 주는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미술 조속과가 아니라 전체 미술 대학에 한 그 당시에 한 사람 주는 대학 장학금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피난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그저 책만 파고 작품만 하고 그런 식으로 메마른 생활 했죠. 그때 당시는 오직 몰두하고 그런 생활 했는데 그 하숙집에 그 여성하고는 만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아주 예쁜 여자가 우리는 또 이렇게 미술하다 보니까 예쁘고 얼굴이 납작하게 눌러준 얼굴을 싫어하는 게 조각한 사람들이 이 골격이 우리는 이렇게 그 골격을 봐요. 골격을 빚었을 때 아름다운 얼굴이 진짜 미녀예요. 그리고 이 옆이 입체로 생긴 얼굴이 럭비공처럼 입체적으로 생긴 얼굴이지 납작하고 눈만 꽹하고 이렇게 납작한 얼굴은 빚어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어서 예쁜 얼굴이에요. 그 얼굴이.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이쁜 저기 모델감을 보면 아주 접근하고 즐거워하는 편인데
옛날부터 이렇게 대학 시절에도 이쁜 모델 있으면 막밥 사주면서 얼굴 좀 가서 모델 좀 서줄래 해서 데려오다가 모델도 쓰고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 시절에는 그거 했지만 너무 얼굴이 예쁘니까 그 얼굴 좀 만들어서 대리석 뽑아서 집에다 두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다방에 가서, 저기 차 한잔 마시자고. 아, 언제 시간 나면 그러자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제 시간이, 이제 내가 끝나고 나서 시간이 맞아서 한 오후, 저녁에 6시쯤, 7시쯤 돼서 이제, 아가씨도 또 집에 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차를, 커피를 사겠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동네에 이제 다방을 갔어요. 가서 뭐, 이제 거기 하숙집에서는 뭐 같이 뭐 만나서 얘기하고 그럴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다방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뭐 같은, 저 하숙생이니까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러면 나쁠 건 없죠. 보통 때는 시간이 없다가 이제 우연히 서로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차를 마시러 갔는데. 그런데, 15분이 지났네요. 잠시 후에 2부 시작하겠습니다.